처음에 입소대 들어올 때만 해도 이런 특집 안 들어왔단 말이야. 내가 화석이라고? 이런 주제에 내가 불려왔다고? 다 너네도 안 그럴 것 같지? 똑같아 세대들도. 지금 유튜브 얘기인 것 같지? 곧 온다. 안녕! 한때는 학교를 대표하는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그 언니 아직도 졸업 안 했어? 여기서 그 언니를 맡고 있는 민정이야.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학교 생활 즐긴 소은이야. 아니 저 원래 여기 막내였거든. 20세들 막내. 근데 이제는 화석이 되어버린 18학번 4학년 세림입니다. 안녕. 과방 들어갈 때 눈치 보며 들어가는 18학번 지훈이야. 아직 과방을 들어가? 과실에 모여서 공부하는 척하다가 아 안되겠다 접자 이러고 선배들 있는데 가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내일 시험 어떡해요. 그리고 우리는 약간 실기 과제가 많잖아. 술 마셔야 좀 더 아티스틱하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술 한 잔 마시고 올까 이게 한 잔이 두 병이 되고 맞아, 세 병이 맞아. 되고 이제 만취 돼서 이러면서 그리고 출티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? 맞아. 내가 좀 출티 상습범이었어. 출티를 했는데 교수님한테 딱 걸린 거야. 이 학생은 반성문 써오라 하세요. 내 친구랑 쓰는데 현타가 오는 거야. 아 교수님 출티를 해서 죄송합니다. 이걸 한 장을 채워야 돼 이 말을. 그럼 이제 또 꾸역꾸역 분량 늘리면서 이제 친구랑 웃으면서 쓰는데 나는 그때가 제일 화려하지 않았나. 근데 나는 약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남자 동기들은 다 군대로 빠지고 여자애들도 아 나는 휴학해가지고 좀 쉬다 올게 뭐 나는 시험 준비를 좀 하다 올게 뭐 나는 좀 외국에 나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얘네들 다 들쭉날쭉하니까 몸통이로 놀던 애들이 요만큼밖에 안 남으니까 또 각자 살게 돼 있더라고. 물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맞아. 또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내 성격상은 조금 힘들더라고. 아 근데 이거 나이 먹은 거야. 이게 왜냐하면 에너지를 그만큼 새로운 사람한테 투입할 에너지가 없어. 아 맞아 맞아. 공감하는 거네. 나는 거네. 이 관계가 어쨌든 난 좀 술로 많이 이어진 관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술을 넘어서 관계로 발전하는 게 그냥 가능성이 별로 안 보였다고 해야 되나? 아 내가 내 에너지를 좀 적당히 잘 배분해서 사용을 해야겠구나. 아,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 좀 더 시간을 더 보내고 차라리 술도 그냥 그런 친구들과 더 많이 마시고 그치. 이게 줄어드는 것 같아. 근데 내 시간은 한정적인데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나한테 오랫동안 남는 사람을 만나려면 맞아. 그 방법이 최선이지 않았나. 모든 사람들이랑 이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. 근데 완전 인싸였구나.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. 왜냐면 다 비즈니스 관계더라고. 그 새들새들 분들도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같이 마음 맞는 사람이 생길 거야. 맞아 맞아. 그럼 그 사람이랑 재밌게 대학생활을 보내면 돼. 대학생활 때는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야. 안 보면 그만이니까 진짜 나한테 더 잘 맞는 사람들이랑 더 오래 지내는 맞아, 맞아. 지낼 수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더 좋은 사람들한테 쏟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. 1학년 때 나는 그 진짜 부담감에 얽매여 있었거든? 약간 잘 건가? 지내야 된다. 약간 아싸가 되면 안 된다. 인싸가 돼야 된다. 근데 정말 노력형 인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휩쓸려 다닌다고 생각하거든? 그래, 그리고 약간 피곤해.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가는 거고 힘들면 한두 번 빠진다고. 맞아. 별일 안 일어나. 그래. 그리고 친구 될 사람은 정말 언제든지 그냥 그래. 친구가 되어 있고 안 될 사람 초반에 막 술 마시고 같이 놀다가도 정말 싸우고 멀어지게 맞아. 되더라고. 일단 우리 나이 되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시기를 겪게 되는 것 같아. 맞아. 다 너네도 안 그럴 것 같지?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과실 방향으로 걷지도 못하고 이제 그 층을 안 가게 되더라고. 거기 이제 들어가잖아. 우리가 4학년 봤던 시점 뭔지 알지? 저 언니 아직 과실을 들어와? 아니 그것도 아니야. 그것도 아니야. 그냥 정말 누구... 술집에 가서 엄청 화장하고 표정부터가 약간 웃음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쟤들은 1학년이 있구나. 그치. 근데 그 맞은편에 사람들이 그냥 말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있어. 1학년 때는 무조건 이성 얘기를 해. 어떻게 잘 돼봐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은 아휴 짜맞아 이런 느낌. 아 취업 어떡하냐. 아휴. 괜찮아 너만 좆된 거 아니야. 진짜? 진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간처럼 누가 말해도 아... 어서 좋아요 누르고 가야지 좋아요 좋아요 누르고 가야지 구독 댓글 게임 설정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부탁해 안녕, 안녕!